맞았네. 박미화, 고깃값 줄게. 얼마냐? 그래서 얼굴이 그 꼴이었구만. 아,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뭐 극간일 가지고 그러냐? 극간일? 내 친구도 부부가 다 문제 없었는데 애가 안 생기다가 딱 10년째 되던 애 생기더라. 언니 아직 10년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10년까지 기다리라고? 아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아, 누가 10년 꽉 채우래.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거지. 그만해. 언니, IT 봤지? 아, 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죽느니 사느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그런 생존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 이렇게 좋은 집에서 그냥 띵까 띵까 그냥. 언니, 뭐야? 지금 이거 나한테 던진 거야? 나가, 나가라고. 엄마, 흔히 모아서 끝놀이 하나봐. 애기 진짜 크지? 이건 남자이고 이건 여자야. 옷도 진짜 많아. 우유병도 많고. 언니 저거 정상 아니지? 아까 인형 그거 그냥 인형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니는? 또 내가 잘못한 거냐? 큰언니 지금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야. 심정 좀 헤아려서 제발 좀 말 좀 조심해줘. 야, 누구는 인생이 즐거워서 맨날 웃고 사는 줄 알아? 나도 바닥같이 친 사람이야. 어리광 좀 그만 피라고 그래. 자기만 힘든 거 아니거든? 입양을 시키든지. 김유, 가자. 언니가 아직 입양을 싫대잖아. 형부도 싫대고. 아이,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라 그래. 자, 너 선 본다고? 어. 휴집 안 갈 거라며. 생각이 바뀌었다. 잘했다. 근데 야, 이왕이면 좀 사는 집으로 가라. 살아보니까 돈이란 게 있어야겠더라. 알아들었어? 가. 가. 너는 왜 아까 눈을 퍼먹고 그래? 에이그. 가, 얼른. 왜 하트 그래? 차영 되게 좋아했겠다. 하늘하고 말했어? 어, 말했어. 무지 좋아하대. 잘했어. 그래. 앞으로는 좀 자고 오고 가고 그래. 아니, 근데 좀 더 놀다 올려. 금세 왔어? 우리 신랑 보고 싶어서 빨리 왔네요. 왜? 뭐야? 용이는? 밖에서 놀겠지. 아이고, 우리 샥씨. 고사리 못 찾고. 서방님 그렇게 보고 싶었어, 우리 샥씨? 근데 서방, 언제까지 백수 할 건데? 실업급여 타먹는 것도 이제 다 됐잖아. 아이, 가만 있어. 내 밥 안 굶길게. 자기야, 근데 용이도 없는데 오랜만에 우리 심심 볶까? 아, 라면을 쳐 드세요. 라면 그냥 쳐 드실래? 나도 한 입만 줘봐. 밥 안 먹었어? 안 먹어도 줘봐. 뜨겁다. 라면 먹는 것도 섹시해. 오늘 컨셉이야. 정말 섹시해? 그 사람이 왔는데도 아는 체를 안 해. 오빠다. 혼자 벗으세요. 아, 왜 그래? 아휴, 지훈이 임신이 아니래요. 아유, 아유. 에이.
집에 누가 애 데리고 왔어? 집안이 엉뚱 애 지은 천진데. 미원이가 용이 데리고 왔었어요. 아니 애가 이것저것 막 만지게 놔두면 어떡해. 못 만지게 해야지. 오늘 장모님이 병원에 찾아오셨어. 몹시 화내시더라. 당신한테 길게 얘기 안 하겠어. 제발 어른답게 행동해. 응? 아 맨날 그놈의 임신 타령 지겹지도 않아? 전쟁, 테러, 기아, 지진, 엄청난 환경 파괴.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무책임하게 애를 낳고 그 애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난 이 공간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고 싶지 시끄러운 애의 울음소리를 채우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해줘. 오늘은 서재에서 잘게. 아참 그리고 당신 운동 안 해? 임신 아니면 운동해. 아이고 전하다. 시원하시죠 아버님? 어, 아이고 전해. 아이고. 아휴. 근데 재아가 일본 출장을 갔다고? 예 아버지. 일주일 후에 온대요. 예, 그 아주 아주 중요한 출장이라고 하더군요. 예. 알았다. 중요한 일이면 가야지. 웬일로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시지? 어, 그러게. 한번 봐주기로 하셨나?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 요즘 묘목 작업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거든. 아무튼 저쪽 그 천하문 일주일만 시간을 달래는 거야? 싹 해결하겠다고?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지 아무튼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근데 우리 아버지도 늙으셨나 봐.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아까 등 주물러 들이다 보니까 어깨살도 많이 빠지셨더라고. 그치. 일본 출장? 요 놈이 아주 술을 써요. 김씨, 나야. 내일 바쁘신가? 아빠? 응? 오, 왜 혜동이 여태 앉았어? 앉아. 네. 아빠, 그럼 저도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네. 딱 한 잔만. 아, 아빠 나는 역시 맥주 체질이지 위스키는 아니에요. 혹할 거야. 왜 여태 안 자니? 아빠가 안 주무시니까. 아빠. 큰아니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큰언니가 아빠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대요. 아빠는 괜찮으니까 언니한테 얘기해줘. 너무 기죽지 말라고. 네. 참, 뭐 엄마한테 그러는데 선 본다면서? 아, 네. 글쎄, 우리 혜동이 데리고 갈 만큼 멋있는 놈이 과연 있을려나 모르겠다. 아, 제 말이요, 제 말이.